혈투가 예상이 됩니다. 아 이제는 이 플레이오프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태원, 오늘 김재현, 박진포, 김동윤, 민은기, 유원종, 장재원, 노상민, 이현경, 김양우, 김도훈 선수가 나서게 정진욱 골키퍼, 유청윤, 박성우, 유지윤, 김은선, 우예찬, 이명건, 주한성, 김창대, 루안, 서정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1권 확실히 지키면서 승점을 좀 노려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 굉장히 시권에 들어와 있는 만큼 오늘 경기 치열한 경기가 예상된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창대 같은 선수들도 더 좋은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김해시청도 충분히 공격적으로 울산을 노려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히슬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시작을 했고요. 화면 왼쪽이 홈팀 울산시민축구단이고요. 화면 오른쪽 흰색 유니폼이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되는 경기예요. 오늘 경기는 이 양팀 팬들도 자 지금은 네, 경기 이어집니다. 높게 올려줬고요. 골키퍼 잡았다고 떨어뜨렸는데요. 다시 공을 잡아냈습니다. 핑해줍니다. 자 서두르지 않고요. 빠져나갔어요. 좋은 터치예요. 크로스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얻어냅니다. 자, 자 짧게 주고요. 각도를 만들고 자! 이야! 그렇죠. 지금 울산 입장에서 전혀 어려움 없이 일단 풀어나오고 있어요. 자, 돌아섰습니다. 루안. 루안. 빨라요. 루안 치고 들어갑니다. 자, 루안. 박사죠. 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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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수비가 좋고요. 지금 말로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정말 무서운 지금 재치 있는 터치. 뒤쪽 김창대. 좋아요. 좋아요. 적었어요. 자. 골대 맞았어요. 자, 지금 김해시청의 왼쪽으로 이어지는 이 롱패스가 계속해서 좀 먹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산 시민 김도훈이 갑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흘려줬고요. 이연결 다시 막을 했습니다. 정진욱 골키퍼의 기가 막힌 선방. 앞으로 길게 롱패스. 자 치고 들어갑니다. 박진포예요. 박진포. 박진포. 올렸어요. 반대편. 반대편.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확실히 이 박진 수비가 잡아냅니다. 지금도 유원정 선수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르막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확실히 김해는 이 김은선 선수의 복귀가 좋습니다.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골키퍼 파치 저 김은선 자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유지훈 올려줬어요. 뒤로 올렸어요. 세컨볼 아직도 김해입니다. 자 속지 않고요. 버텨냅니다. 자 여기서 진입. 자 툭 쳐줬습니다만 굴절되면 자 뒤쪽으로 패스 연결. 지금 1분 남았다고요? 자 이렇게 주심이 전반전 종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양팀 0대0으로 전반전에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이 한 점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전반전이었고요. 네. 선제골을 뭔가 더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휘슬과 함께 후반전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윤규... 자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김해시청 화면 오른쪽이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이 윤 잘라 나와서 걷어냈습니다. 자 넘어졌어요. 아 발칙 아니에요. 자 오른쪽 내줬습니다. 자 모처럼만의 기회. 그렇죠. 자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연결이 됐다면. 사실 오늘 주장 완장이 되고 나온 만큼 잘 끊어냈습니다. 자 김은선인데요. 좋은 패스죠. 패스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 여기서 해야죠. 루안. 뒤로 내줬고요. 김은선. 자 지금은 강도보다는 방향성을 두고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지금은 정확도에 김은선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황명철 해설이 좀 질문을 했었잖아요. 항상 궁금해요 저는. 뒤쪽 지금 세컨볼 걷어냈어요. 아직 있어요. 뒤쪽으로 내줘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올려줍니다. 날카로워요.
세컨볼 떨고 났습니다. 뒤쪽 패스팅. 자, 두 번의 굴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박진포 선수 정말 시원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 날카로운데요. 지금 뒤쪽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정지요. 민웅기 좁은 공간. 빠져나왔습니다. 민웅기 자 때려야죠. 골키퍼 정비원. 지금 자 보통 오른발을 쓰는 선수들이 왼쪽 미스예요. 자 이러면은 기회죠. 1대1 찬스에서 들어가는데요. 뒤쪽 뒤쪽에서 유청윤이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김은선 선수의 머리 한번 걸릴 뻔했거든요 아까. 자 올려줬어요. 자 지금은 발을 뻗어봤습니다. 지금은 공이 좀 빠르긴 했지만 오늘 네, 그런 작전이에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커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못 빠져나오면은 바로 실점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김민준. 김민준 좋아요. 김민준 치고 들어갔어요.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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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줬어요. 역습니다. 자 실로 오랜만에 이 오른쪽 카프 뒤쪽 김은선 전방 패스 연결. 잘 내줬습니다. 박성우 땅볼 크로스 걷어냅니다. 뒤쪽인데요. 김은선 때려야죠. 지금 굴절됐어요. 지금 슈퍼 세이브 대결도 볼만합니다. 올려줬고요. 자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 네. 뭔가 아쉬운데요. 자 아쉽지만 90분 내내 이렇게 눈을 뗄 수 없는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0대0으로 승부를 가르